네, 제 옆에 우리 무삭제 감독판 김종욱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감독판 잘 준비하셨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완전히 그 저 뒤에는 지금 송영길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조상우 변호사가 앞에 후카에 물려놨어. 제가 중간에 아주 끼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닙니다. 평소 실력을 제가 발휘하신데. 볼 때는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내고 나가야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송영길 전 당대표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일찍 오셨더라고요, 보니까요. 벌써 오셨어요, 송영길? 네, 막 계시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그래요? 야, 이제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구나. 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 잘 아세요? 잘 모르죠.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뭐 과거에 주사파였다. 옛날에 뭐 그 주사파의 원료라던데. 예, 그러다가 이제 뉴라이트로 갔다가. 뉴라이트에서 당연히 뭐 이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을 한 것. 그러니까, 변절은 했는데 왜 변화했는지 얘기도 안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우리 어떤 현대사의 매우 예를 들면 기이한 형태의 정치. 근데 이 사람 보면 말이죠. 네. 저도 전혀 모르는데. 예. 뭐, 옳은 소리 하는 척, 아니면 뭐 하는 척 하면서 뒤를 보면 아주 교묘해. 그러니까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정치 전략가인 것처럼 굴어요. 본인이 정치를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최하수, 하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갑자기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왔더니 이낙연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이번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예를 들면 120석도 못할 것 어렵다.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간책이에요. 글쎄 말이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당이나 걱정하시라. 그 대통령이나 걱정하시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책을 써서 충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상식적으로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부정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이재명 당대표만 있으면 자기들이 이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최하책이죠. 제가 볼 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간책을 쓰는 거예요. 이간책이 정치인이 쓰는 가장 나쁜 책이에요. 왜? 국민을 둘로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입니까? 그거 정치가 아니죠. 저는 그래서 아주 최하책을 쓰고 있는데 왜 저럴까? 제 느낌에는 그나마 좀 충성하려고 그러나? 기존에 좀 윤 대통령에게 밉보인 게 있으니까 이런 참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계속 뭔가 좀 충성 경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수 쓴다고 해서 하태경 의원 잘했다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 쳐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가정해 봅시다. 네. 진짜 이건 가정인데, 예인데. 이낙연 전 대표 전부 해갖고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걸 맡았다. 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총선? 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안 시키죠. 안 시킨가요? 비상대책위원장을 왜 시키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검찰에 의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가정입니다. 우리 당원 당규에 의하면 그것이 정치 탄압이면 당대표에서 내려오게 못해요.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결단해서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그 상황이 올 건지 안 올 건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예를 들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냥 전적금만 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보다 가장 잘 싸워라.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누구보다 잘 싸워라. 1년 동안 쉬었잖아요. 아, 이낙연 대표요? 미국 가서요. 저는 그런 일이 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으로 복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장 잘 싸우는 거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가정하자. 우리 하태경이 이런 얘기 했으니까 만약에 이낙연이라는 사람 인물이 민주당의 중심으로 권력 핵심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못 올라간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알았어. 생각을 해보세요. 하태경이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낙연 당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시켜서 이 당이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변신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정도 상황이라면 진짜 그야말로 개혁적인 인물을 모셔와서 이 당이 혁신하겠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재명 당대표가 낙마했다고 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국민들이 와우 이렇게 할까요? 저는 민주당 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겠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핵심적인 지지층들이 20, 30% 정도가 분명히 있어요. 이 20, 30% 정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보게 되면 대부분 20, 30%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당대표 선거할 때 77.77% 아니, 전체 국민, 대선 후보 여론조사를 할 때 20, 30%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검찰에 의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알면서 불구하고 20, 30% 정도의 국민들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층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날려서 이낙연을 데리고 이낙연 저기 전 총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볼 때 가정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은요. 잘 싸우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더 뭉치고 더 넓은 연대를 만들어서 우리의 지지층들을 더 넓히는 게 지금의 시대적 정신인데 갑자기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돌을 던지는 상황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거죠? 말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는 왜 들어왔어요? 미국에 더 계시지? 그거 계속 거기 있습니까? 뭐 낭인처럼?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DJ같이 뭐 거기서는 뭐 하고. 그러니까 1년에 돌아오겠다고 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럴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왜 이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 방식으로 민심을 얻을 수는 없다. 근데 저는 좀 돌아와서 다른 방식으로 할 줄 알았더니 똑같은 방식이에요. 공항에다가 한 천여 명 지지자들 몰아놓고 뭐 그냥 아니 꽃다발에다가 뭐 그건 20세기형 정치잖아요. 진짜 아니 그 1년 동안 우리 민주당과 그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탄압받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외롭게 들어와서 결연하게 민정부에 와서 싸우겠다고 얘기하고 나는 그 길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어떤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든 아니면 당권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싸우겠다라는 모습을 보여도 제가 볼 때 시선이 완벽하게 당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전 참모들이 여전히 과거 방식의 운동, 그러니까 과거 DJ 선생님 방식을 갖다 사용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우려하실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가 들어와서 어떤 활동을 전개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진짜 좀 뭐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강연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뉴스 기사에 의하면 측근들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뭐 어느 사람들은 하방을 해라 정치점에 들어서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제 생각에는 강연 정치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볼 것 같아요. 이 스타일 자체가 원래 그 뭘 뚫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이재명 당대표 검찰에 의한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의 부분 그다음에 당내 상황 분포를 보겠죠. 야,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복권하기 위해서 지금의 정치 시스템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건 인위적 경계 개편을 포함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모색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이 길로 가면 필망이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하겠죠. 누구든 상관없이 싸우는 건데 아무튼 이낙연 전 총리는 싸움 정치는 잘 못하시는 게 있어서 전 그래도 좀 이번에 좀 해보시라. 또 한마디 하면은 또 이낙연 개보라 그러죠. 몇몇 사람들이 또 한마디 하면은 아 이재명 민주당이 분열된다 분란한다 또 이재명 당대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또 쏟아져 나올 것이고 특히 동아일보도 열심히 하잖아요. 이낙연에 대해서는 아주. 동아일보 출신이니까 그렇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과거 문제 관련해서 남들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자기의 최측근 니 제가 볼 때 비서실장인가 하는 분이 갔잖아. 첫째 윤석열 측으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본인의 측근이라고 제기되는 의원들이 당내 단합보다는 소위 불란의 발언들을 한 치매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갖다가 정확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 내가 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측근들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선거의 패배에 역할을 분명히 했다. 우리가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공항에서 한 얘기를 보면 저 도와주세요. 저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낙연의 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서 어떻게든지 당권 다시 주려고 그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자기네 개보원들 공천 어떻게 받을 건가 이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뭐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정계개편이라고 하는 정계개편이라는 부분에 만약에 발을 담그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드러난 뭐 시작된 일도 확인된 일도 아닙니다만 네. 제가 볼 때 민주 진보 진영의 아주 나쁜 김한길 의원이 아직도 여의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 그분의 기본적인 저기 전문 네. 업종이 정계개편이기 때문에 예. 아마 여전히 본인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 등장할 때부터 네.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이니셔티브를 지는 국회 원내 구조를 만들려고 계속 해왔을 거예요. 근데 그 구조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누구 때문에 안 됐겠습니까? 윤석열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국정운영 지지층, 네. 부정층이 60%나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또 제3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회의원 한 명도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들은
지금 상황에서 인위적인 정계 개편 자체를 하는 순간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들을 명확히 아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건 선거구제 개편 문제입니다. 네, 그래요. 중대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뛰어나가고 정의당 일부도 지금 예를 들면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민주당의 분당을 전제로 해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의 정계 개편이 시작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이것 때문에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봅시다. 왜냐하면 국민의 분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쉽게, 그 정치공학적으로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 시도하겠죠. 자, 그 여야에서 같이 시도될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자, 이 박인환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무슨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그 검사 출신인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간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80, 90년대까지 그 검사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생활하다가 뭐 바른사회 시민 건국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하다가 바른시민사회라고 하는 시민단체 뭐 보수단체죠 보수단체의 회장을 역임했던 꼴통 보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잘 아는 모양이죠. 아 뭐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나이가 꽤 많더라고요. 53년생이더라고요. 53년생이 한참 선배인 거고 제가 알기로는 설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계도 뭐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볼 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적어도 이제 보수 꼴통 예를 들면 시민단체들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왜 이 사람은 말이죠 갑자기 전직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날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 사람 아니 제가 볼 때 이건 공통된 범죄라니까요 김문수 시즌 2죠 아니 김문수 경선호 위원장 같은 경우 나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유사파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유사파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보수 꼴통 아스팔트 보수도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계속 만들어내요. 그 광화문 잘 안 가보셨어요? 광화문 가면 토요일 뭐 일요일마다 정광훈 목사 집회가 있으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재인은 주사파입니다. 북한으로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야, 이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식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어느 순간 좀비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 사람도 이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인환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뭐 나올 수 있는 생각이 많겠습니다만 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총선 경쟁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 여하간 총리실 직속 산하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니까 네. 나름대로 윤석열에 있는 라인들과 연결돼 있을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그렇겠죠?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충성을, 그러니까 지금 상황 충성을 시현하는 팀들이 꽤 많이 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간첩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이 말대로 얘기하면. 본인들 얘기대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검장 간첩단 임명장 받고 고개 숙이고 고마워했었잖아요. 얼마나 간첩한테 한 대소를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임명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럼 본인이 부끄러워라도 이 자리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김문수를 그대로 놔두니까 박인환도 이렇게 예를 들면 난리를 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총선 때 다들 나올 것 같아요. 나오고 지금 뭐 어디더라? 어디 언론에 보도됐는데 100명이요? 100명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마 이들이 말이죠. 아마 혈투가 벌어질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검사 출신만 얘기를 하는데 검사 출신만 나오겠습니까? 과거 MB 출신도 다 나오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친박도 지금 TK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영남에서 아마 영남권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검사 간의 대혈전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요. 수도권 안 올 거예요. 수도권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강남은 오겠죠. 강남은 몇 개 안 되는 상황이고. 아, 네, 뭐 그 용산 강남, 뭐. 그렇죠. 뭐 특정한 몇 개 지역이겠죠. 용산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온다고 얘기하면 네. 뭐 광진 정도. 왜냐하면 그쪽에 좀 비싼 아파트들이 좀 들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강남.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내부에서 혈투가 벌어져서 지네들끼리 싸우고 쌈박질하고 그런 건 뭐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공천 받아갖고 이런 사람들이 배지를 달게 되면은. 네. 이게 과거 전두환 때도 하나의 사람들이 다 배지 달았잖아요. 네. TK적으로. 나라가 더 엉망이 될 거다. 또 국회의원 됐다고 또 얼마나 솔직히 다니겠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답답한 상황이죠. 답답한 예. 상황인데 저는 뭐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네.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에 대부분 힘을 실어주는 사례들이 지금까지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등장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를 들면 쓰레기 같은 이런 과거 구체적인 인물들이나 검사들을 갖다가 출격을 시킨다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근데 TK 사람들도 뽑을 거 아니야? 아, TK 지역은 그렇겠죠. TK 그 사람들이 국회 들어간다니까? 아, 그렇겠죠. 저한테도 하나에 다 걸고 있어요. TK는 또 혈투가 벌어지겠죠. 친박들, 예를 들어 최경환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뭐 우병우 이런 사람들의 혈투를 통해서 TK 패권을 가지고 이미 지금 초기적으로 홍준표를 작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홍준표 작살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기 때문에 네. TK 지역에서 난리가 나게 되면 영남 지역의 전반적인 공천과 관련해서 그 지역 유권자들에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사람이 부산 지역에서 출마를 결심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되면 제가 볼 때 영남 지역도 상황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측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상당히 재밌는 대회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감독판 무작재 예. 김종복 선임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네.